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혼자입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이제 도둑개에게 맛있는 걸 한번 줘볼 건데요. 사실 왜 도둑개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옛날 집들이 있잖아요. 이제 막 부엌 같은 곳이 밖에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음식 같은 걸 뭐 쌓아놓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. 근데 도둑개가 그런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제 훔쳐먹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도둑개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. 이 도둑개가 이제 엄청나게 잡식성인데 부엌에 있는 거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 보면 진짜 아무 음식이나 잘 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총 3가지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이제 여기 보이는 버섯, 애호박, 그리고 사과를 준비했는데요. 솔직히 여기서 버섯은 진짜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잡식성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 생각에는 사과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애호박, 그리고 버섯. 뭐 사료를 되게 잘 먹긴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잘 먹어줄 거라 생각하고 한번 피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귀여운 도둑개 친구를 한번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엔 이제 저기서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요. 이제 냄새를 맡고 좀 기다려보면 이제 먹으러 올 것 같습니다. 아, 오, 온다 온다. 뭔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. 뭔가 저기서만 노는 거니까 살짝 앞으로 옮겨줄게요 제가. 자, 여기 와봐. 오, 그래요 그래요. 이제 이 도둑개들이 뭐 마른 멸치, 막 과자, 뭐 과일, 채소 진짜 가리는 거 없이 다 먹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배 안 고픈가? 안 되는데 이러면. 자, 글로까지 말고 여기서 이거 한번 먹어봐. 오, 그래 그래. 뭔가 큰 거 말고 조그만 거지. 오, 애호박? 애호박을 먹어? 오,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. 오, 예상외로 애호박부터 잡긴 했는데 살짝 제가 먼저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호박을 잡은 것 같기도 해요. 오, 막 뜯어 먹는다. 뜯어 먹는 거 보이시죠? 오, 이젠 아예 입을 파묻고선 그냥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. 아, 맛있나 보네 진짜. 오, 이제 들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? 뜯어서 완전히 먹고 있습니다. 애호박이 맛있나 봐. 나는 사과가 더 좋은데. 근데 이게 사실 애호박이 좀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분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. 애호박이 1등인 건 좀 의외네요. 의외. 뭔가 살짝 멈칫했어요 지금. 멈칫? 오우, 버리나? 다시 먹는다 다시 먹는다. 이제 살짝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애호박 가지고. 먹다 버렸어요 여러분. 아래에다 버렸다. 지금 애호박이 살짝 마음에 안 드나봐요. 아래에다 지금 먹던 거 버렸어요 지금. 그래도 지금 안쪽에 이제 살들? 애호박 이제 살들을 좀 뜯어먹고 있긴 합니다. 아, 껍데기 맛이 없나 보네. 오, 방력 있게 뜯어먹는 것만. 와, 이거 신기한 게 진짜 껍데기 부분은 다 버려요 지금. 안쪽 살은 먹는데 껍데기 부분 다 버리고 있습니다. 와, 이거 신기하네. 껍데기가 뭔가 맛이 없나 봐요 되게. 괜히 이제 주방 가서 음식 훔친 게 아니죠. 그 짬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이제. 대대손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뜯어서 먹고 있어요. 큰 것 같으니까 저 집게로 이제 조금씩 뜯어서 먹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래도 뭐 실험이니까 제가 다른 것도 먹는지 한번 쥐어줘 보도록 할게요. 이거 사과 어떤가? 사과를 한번 줘볼게요 제가. 사과를 이 친구한테. 어떻게 사과 먹어봐. 사과 그래. 안 돼. 오, 자 여러분 사과도 먹고 있습니다. 오, 사과도 잘 먹는다. 역시 다 먹어요 다. 이 버섯은 관심 없는 거니까 안 먹을 것 같기도 해요 되게. 자, 여러분 도둑개가 진짜 완전 포식을 하고 있네요. 아, 그럼 잠깐 도둑개는 이렇게 포식하라고 놔두고 이제 엔딩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둑개에게 여러가지 이제 만찬, 맛있는 음식들을 줘봤는데요. 표고버섯은 진짜 관심은 없어요. 표고버섯은 관심도 없고 손도 안 되는데 애호박하고 사과는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역시는 역시나네요. 이제 진짜 지금 잘 먹고 있긴 한데 제가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. 이제 뭐 이거 좀 만찬 되게 포식하려고 놔두고. 사실 이제 궁금한 음식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. 진짜 막 멸치도 진짜 잘 먹나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막 밥 같은 거 있잖아요. 쌀 같은 것도 잘 먹나 한번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도둑개 에이스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